아마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도둑놈들을 다 구매하셔가지고 읽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이것은 제가 쓴 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참 중요한 문건입니다. 참 중요한 문건이고 이 문건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사의 서평 고나 이런 것이 다 침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상당히 병이 심각하겠던 사회입니다. 병이. 그냥 유튜브 방송으로 선거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가 되면은 그냥 음모론처럼 몰아붙일 수가 있는데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란 숫자를 가지고 뭐죠?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거 문제를 지적했는데 불구하고 모두가 이런 침묵의 카르텔처럼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선거 문제가 조속한 시간 내에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주변에 이 도덕놈들 1권, 2권, 3권, 4권을 좀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우리가 다시 조선 사회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9일 날 당선되고 5월 달에 취임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6월 10일 날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도 부드러운 조작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근한 지막 인제 2년차 여러분 접어드는 시점인데 또두 번째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공직선거에 손을 댄거 아닙니까? 보궐선거. 보궐선거는 또 어디까지 손을 댔습니까? 구청의 이름 기초의원까지 손을 댄거 아닙니까? 울산시, 남구, 나 지역 15% 표를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한국 참 심각합니다 상황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만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구의회 의원인 기초의원도 손을 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면 이준석은 또 나서 가지고 울산당구가 우리 텃밭인데 텃밭에서도 기초의원을 뺏겼다 그렇게 또 난리법석을 지었지 않습니까. 기초의원에 손을 대는 것은 2 0 2 2년또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통영 나선거구에서도 기초의원에 손을 대 댔거든요. 윤 대통령 기분 좋게 들어오시는데, 나라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본인도 고생할 거고, 문정권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윤 대통령 치하에서 여러분들 치러졌던 두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손을 심하게 된 겁니다. 울산교육감선거는 100장당 35장을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조작값 35%. 울산 남구 나 선거구는 여름 15%. 100장당 15장을 여러분들 이동시킨 거 아닙니까? 그냥 입을 뭐 대통령 이야기를 자주 안 하는 편이지만 이게 조선도 아니고 말이에요. 새 대통령이 들어와 가지고 공직 선거마다 또 돈을 대니까 어떻게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조선으로 살아 되겠습니까? 집에 숟가락은 남아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나하고는 관계 없다. 나하고 어떻게 관계 없습니까? 새끼들이 이런 조선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손으로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건데 어떻게 재산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김명재 씨께서 10권씩 40권을 돌리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가재 붕어 개돼지가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참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다 자기 잘난 멋에 살지 않습니까?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노예가 됐는데도 노예가 된 것에 대해서 악소리 한번 못하니까 여러분들 될수 있겠습니까 도덕놈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알리셔서 우리가 조선 으로 다시 돌아가서 되겠습니까 조선 사람이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공직선거가 두번 있었고 앞으로 두번더 있습니다 2024년 총선 2027년 대선 두 번은 조작했습니다. 그럼 두번 조작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공직선거 두 번을 다 조작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있을 두 번은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무지한지, 무대 본지, 저도 가끔 하다가 참 만정이 떨어지는데, "야, 어떻게 사람들이 이러냐? 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